요즘 뭐 재밌는 콘텐츠는 더더군다나 공급 부족인 상황인데 콘텐츠 업체인 CJ E&M과 또 TV 플랫폼과 모바일 TV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LG U+ 간의 충돌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현재는 TVN 등의 그 채널을 모바일 TV에서만 실시간으로 송신을 중단했지만 이제 앞으로 특히 통신 3사들의 이 IPTV 채널 협상과 또 CJ E&M 간의 협상에서 CJ E&M이 좀 더 협상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장 상승하라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상승 출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장이 강보합 마감됐었는데요. 우리장 상승으로 보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미국 3대 지수가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있었던 중요한 이슈라 볼 수 있는 이제 5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고 역시 이제 컨센서스 상회를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에 이제 강한 반등이 있었죠. 그렇다는 이유는 사실 지금의 어떤 상황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올랐지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 이슈가 이제 픽아웃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제 일시적이라는 것이 이제 연준의 설명대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이슈가 반영이 되어서 나스닥 같은 기술주의 강력한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부의 어떤 그 지표를 살펴보면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의류, 여객 운송 이런 부분들의 가격들이 이제 5월달 CPI에 반영이 돼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분야는 가격 상승이 지속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일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CPI 지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안 통과 기대감이 현재 미국 증시에서 훈풍을 좀 불어다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금 인상이 없는 바이든 인프라 정책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명의 공화당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상원 모임에서 이제 의제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 명의 이제 공화당 의원만 이제 동참을 해주면 이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G7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판 1대1로 1대1로 논의가 있었죠. 인프라 투자라든지 친환경 투자에 대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단을 제안했던 이슈 가운데 증세 인플레 테이퍼링이 있을 텐데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증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덜어진 상황이고요. 테이퍼링 일단 이번 주에 FOMC 확인해야 되겠지만 FOMC에서 큰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시장의 중론입니다. 오늘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G7에서 나온 내용들 가운데서 오늘장의 모멘텀이 또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게 현재 유리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적인 이제 성장 업종들이 강세가 예상된다라는 의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역시나 그런 부분들의 증시의 업종들 가운데 강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슈퍼 사이클 기대감에 반도체 업종들이 저평가 구간을 해소해서 좀 강세의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서서히 다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업종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용 공급 반도체 이슈가 계속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7 관련해서는 인프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산업이 강세가 예상된다는 점 이렇게 이 네 가지 업종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